민주당 세종시 지원특별위원회가 세종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복지 요람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넘도록 논쟁이 되고 있는 천안 성남면 대흥리의 대규모 돈사 걸림 문제가 인근의 공장까지 압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논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한마 음악회 및 가요 댄스 대회가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5회 정한 밤이랑 군밤이랑 축제 한마당이 정한 농협 앞마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서린 홍주성 남문이 복원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과 함께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십니까? M뉴스 CNN 주간 뉴스 황운주입니다. 이번 주첫 소식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자족 기능 강화와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구성된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별위원회가 세종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종시 방문은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박덕흠 충북도당 위원장, 성완종 충남도당 위원장,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 김고성 세종시당 위원장, 정희수, 황영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완구 위원장은 미흡한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높은 산이 몇개 있는데 이것은 집권 여당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지구 안에 조성된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 복지 요람이 될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은 지상 4층 규모로 휴게홀, 민속 음악 연습실, 상담실, 청소년 동아리방, 멀티방, 댄스 및 음악 연습실, 드림스타트 사무실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수련관 내 설치된 실내 암벽 등반 시설은 쉽게 접하기 힘든 암벽 등반 체험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체험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주민들이 대규모 돈사 건립을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1년이 넘도록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의 현장 방문을 기해 집회 신고를 내고 마을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집회는 마을 주민 외에 인근의 공장들도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혀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논산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 2013 논산시 청소년 한마음악회와 가요 댄스 경연대회가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범죄예방 논산 지역협의회가 주관으로 개그맨 이광섭의 사회와 비보이 갬블러크루, 남성그룹 블랙비, 그리고 요즘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고 있는 손진영의 특별 공연, 그리고 논산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요 열창과 댄스 경연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5회 정한밤이랑 군밤이랑 축제 한마당이 지난 7일 공주시 정한 농협 한마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한농협이 주최하고 정한밤축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정한 지역의 특산품인 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밤요리 및 군밤시식과 밤막걸리 시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장작불로 직접 구운 군밤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서린 홍주성 남문이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3일 준공식과 함께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홍성 남문 복원 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돼 문루 약 40제곱미터, 여장 55미터 규모로 복원되었으며 소광장 346제곱미터, 남문 진입로 122미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남문이 복원된 홍주읍성은 최초 축성년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세종 때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선 후기까지 원형을 보존하여 오다가 동학농민혁명, 홍주의병,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성곽이 훼손되어 현재 810m의 성벽과 조양문, 홍주암문, 안희당, 여하정 등 일부 건물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정치인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단체들의 행사들을 정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양효진 충남 교육포럼 대표가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행복한 교육 디자인이라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충남 교육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천안갑 전용학 당협위원장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상록등산회가 광덕심터에서 5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록등산회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정기산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승마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승마인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천안시 승마협회와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웨딩홀에서 승마인의 밤을 개최하고 1년 동안 승마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충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지역의 뉴스들을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 원성일동을 방문해 취약계층 안전도우미 활동과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산시가 자체 수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2박 3일 일정으로 당진을 방문한 중국 유관시 필수빈 시장과 경제문화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산시가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내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개 사업 1,311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피해 사고 6주년을 맞아 군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유류 오염 사고 6주년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청양군이 지난달 14일부터 4주간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보령시는 충청 수영성 내 대표 시설이었던 영보정이 최근 문화재청의 설계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조선시대 경치가 가장 뛰어났던 영보전이 복원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페라 가수 이사벨,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주가 부여군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부여군은 내년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와 성공적인 제60회 백지문화제를 위해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계룡시가 6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계룡시 면동 주민자치센터 합동전시 및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금산중앙초등학교가 금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금산교육 한마음축제에서 박근우 교장이 금산교육대상을 받았고 이정하 교사가 유공교원표창, 성승환 운영위원장이 유공인사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더불어 진로교육 유공학교로 선정돼 교육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입한 생태 관광지역 지정지 첩 사업대상지로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외 11곳을 생태 관광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농협 세종통합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이 4일 세종종합청사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 건립부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H농협 세종통합센터는 총사업비 428억 원을 들여 부지 3,330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로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NH생명, NH개발 등의 농협 통합사무소 시설을 갖추게 되며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점점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도민과 함께하는 독립방송, 도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M뉴스 CMN 주간뉴스였습니다. 1922세대, 만여 명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특급 상권. 스마일 프라자 상가를 임대 분양합니다. 활기차고 알찬 상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분양문의 564-4300.